은행과 카드사들이 평창 동계올림픽 특수에 홍보 효과까지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념 특판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를 후원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KB하나은행. 지난해 11월 올림픽 기념 특판 상품인 하나된 평창 정기예금을 1인당 최대 3천만 원, 총 1조 원 한도로 내놨습니다. 1년째 정기예금임에도 최대 연 2.4%의 특별금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상품은 출시한 지 3개월 만에 조기 완판돼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3천억 원을 특별 증액해 추가 판매에 나섰습니다. KB금융은 후원한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홍보 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습니다. KB금융은 현재 스켈레톤의 윤성빈, 봅슬레이 국가대표팀의 원윤종, 서영우와 쇼트트랙의 심석희, 최민정, 김연아를 잇는 피겨 주역으로 꼽히는 최다빈, 차준환, 이문수 등도 후원 중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선수들의 메달 획득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의 재고 효과는 금은동 메달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가정하에 한 개당 약 120억에서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카드가 지난해 출시한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기념 카드인 슈퍼마일, 슈퍼마일드 체크, 2018 평창 위비 할인, 2018 평창 위비 5 체크 등 4종 카드는 출시 8개월 만에 50만 좌 발매를 돌파했습니다. 우리카드의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카드는 출시 초기부터 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이 그려진 귀여운 디자인과 높은 마일리지 적립 혜택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롯데카드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 웨어러블 선불 카드를 11만 장 가까이 판매해 당초 목표인 10만 장 판매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마케팅에 나선 은행 카드사들의 수익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